즐겁게 먹기 위해서는 사실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네. 마음의 준비. 첫 번째 제가 매너라고 써놨거든요. 네. 매너가 뭔가 하면 서양 양식 먹는데 칼을 이쪽에 잡고 포크를 이쪽에 잡고 이렇게 먹는 그걸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먹는 거 그것도 매너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 먹는 거고 그 사람들 와서 젓가락질 못하는 것처럼 이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매너는 내가 식당 가서 딴 사람이 하는 거를 봤을 때 거슬려요. 네. 그거 내가 안 하면 그게 매너입니다. 네. 음식이라는 거는 뭐 집에서 잡수시는 거 말고 집에서도 포함해서 네. 음식을 먹는 이 행위라는 거는 종합예술 무대에 올라가 있는 예술 작품이에요. 주인공 둘이 앉아있고 네. 조연들 옆에 앉아있고 네. 와갖고 중간에 서빙하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만들고 음악도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즐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즐기고 요 테이블 이 판에서 내가 주인공이지만 저쪽 테이블 저 판에서 저 사람 주인공이거든요. 네. 서로 존중해줘야죠. 그래서 보통들 보면 그런 매너들 중에 또 하나가 이 서양 음식에 팔을 테이블에 안 올립니다. 늘 붙이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가끔들 보면 이거 붙이고 막 이렇게 올리고 이러면 옛날에 엄한 집에서는 손 칼날 이런 걸 딱 친대요. 똑바로 앉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건 서양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옛날 그 음식 먹는 방법들은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게 옛날 기억나세요? 집에 밥상에다 밥을 놓잖아요. 조그맣게 해갖고 거기다 올리려고 하면 이러고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확 디비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서양의 매너지만 요즘은 서양식 테이블에서 밥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안 올리는 게 보기 좋아요. 네. 늘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이 또 밑으로도 안 내려간답니다. 안 보이게 하지 않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옛날 중세에 밥을 같이 먹는데 손이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나는 내 손은 여기 있어. 이거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백발백중 신발 벗고 다리 올리고 발 주무르려고 남들 보기도 안 좋아요. 그리고 보면 식당에 갔는데 너무나 곱게 생긴 처자인데 어쩌면 신발 두 개 여기 같이 이렇게 벗어놓고 책상 다리 위에 올리고 다리를 막 끌고 그러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쁜 아주머니들은 그러셔도 되지만 어린 여자애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끼리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애들한테 가르쳐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너들을 지키면 서로 먹는 게 즐겁다.